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번 이제 다뤘습니다만은 소위 AI 혁명의 하드웨어상의 여러분들 가장 주역은 AI 슈퍼컴, AI 칩이고 여러분들 AI 칩의 가장 중심에 AI 가속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AI 가속기 시장이 한 70에서 80%, 크게는 90%까지를 엔비디아가 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 시장에 이제 늦게 뛰어든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고 또 일찍부터 GPU를 만들어 왔지만 경쟁력이 엔비디아에 못 미치는 그런 회사가 이제 AMD인데 이번에 이제 컴퓨텍스에서 여러분들 연설한 인텔의 CEO 이야기는 싸게 들어가겠다는 거네요. 엔비디아의 3분의 2 가격에 우리가 AI 가속기를 내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인텔은 이 가우디라는 모델을 팝니다. 지금은 이제 주류가 인텔 가우디 2고 그 다음 내년도에 인텔 가우디 3를 이렇게 내서 조금 늦게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점하고 있는 시장에 AI 가속기를 이렇게 출시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인텔의 AI 가속기 2는 경쟁사 AI GPU의 3분의 1 가격으로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가우디 3는 경쟁사 GPU 가격의 3분의 2 수준. 경쟁사라는 이야기는 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를 두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의 제품 로드맵입니다. 현재 H100, 정식 명칭은 호프100, 호프200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는 블랙웰 100, 그 다음에 글레이스 블랙웰 200, 그 다음에 블랙웰 200 이렇게 이런 제품 로드맵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시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제품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뛰는 겁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제품을 내놔가 여러분들 승부를 그려야 되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리사수가 발표한 AI 가속기는 이번에 인스팅트 MI325X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런 제품군이 MI300X, MI325X, MI350 이렇게 제품군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압도적인 시장을 AMD하고 인텔의 격차는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성능 우위는 AI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생태계 자체를 여러분들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생태계를 장악하는데 CUDA라는 소프트웨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전쟁을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AID 시장을 여러분들 AI 가속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한 기업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엔비디아라는 회사 이름 9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후발주자인 AMD가 4.2%를 차지하고요. 인텔이 1.8%를 차지하고요. 그게 주가가 여러분들 AMD가 아주 형편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따라잡을 걸로 이렇게 격차가 큰 겁니다.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면 세상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 보면은 내부에 너무 골몰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